아일랜드. 2000 평면의 세계이자 우리의 주인공 스퀘어 씨가 사는 곳이죠. 여기 바로 이 정사각형이 스퀘어 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춰볼 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니요. 저는 분명 폐하의 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의 겉모습인 점뿐이거늘. 선을 보다니. 내 몸속을 보고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말이 됩니다. 사물을 원래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공간에서라면 말이죠. 진정한 공간? 평면 말입니다. 진정한 공간은 평면입니다. 자, 폐하. 제가 보입니까? 지금 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선 위에 있지 않다니. 넌 분명히 유령이구나. 꺼져버려, 이 목소리만 있는 괴물아. 보이지 않는 이의 목소리가 스퀘어 씨의 심장에 와닿았습니다. 이번엔 꿈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내부를, 그러니까 몸속을 아주 약간만 만져봐도 될까요? 아니, 그게 무슨... 저는 당신이 폐쇄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내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정체를 드러내라! 이 목소리만 있는 괴물아! 나는 구입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죠. 세상에,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여긴 지옥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식입니다. 플랜랜드가 뭐야? 오, 나의 플랜랜드가. 당신은 지금 3차원 공간에 있습니다. 3차원. 사물을 원래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공간이죠. 이제 스퀘어 씨는 구루의 선생님이라 부르고 선생님은 스퀘어 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양한 평면 구형들, 입체들, 그리고 3차원 공간의 신비에 대해서 말이죠. 아래로 떨어진 물이 다시 위로 튀어온다.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식물은 동시에 아래를 향해 뻗어간다. 차고 이지러지는 아름다운 달. 하지만 가장 부러운 건 자유롭게 공간을 흐르는 바람. 무언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궁금증은 더 커져간다. 왜 선생님은 더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 선생님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감히 간구하나이다. 나의 무엇이라고요? 선생님의 내부, 선생님의 위, 선생님의 창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선생님, 4차원 말입니다. 이곳 입체들과 선생님의 내부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전망 좋은 곳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진정한 공간은 3차원뿐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선생님. 어리석은 라인랜드의 왕도, 가연 플랜랜드의 사람인 저도 모두 자신들의 공간이 진정한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요? 라인랜드의 왕은 모르지만 플랜랜드가 있든 제 바로 옆에 선생님이 계셨든 분명 이 스페이스 랜드의 바로 옆에 분명 4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4차원뿐이겠습니까?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우리는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를 뿐입니다. 그만하시오! 선생님은 엄청난 속력으로 스퀘어 씨를 밀쳐버렸습니다. 아래로, 아래로. 정신을 차렸을 때 스퀘어 씨는 다시 플랜랜드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